세상의 모든 엄마는 워킹맘, 열혈맘 카페, 엄마가 간다. 저는 오늘 첫 진행을 맡은 관악의 딸, 관악의 엄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종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간 TV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열혈맘 전유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내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총 4명입니다. 그럼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 거죠? 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들 또 궁금하신 게 성비를 또 궁금해하시죠. 네, 맞아. 네, 성비는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완전 환상이다. 네, 15개월 연년생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윤희님은 어떻게 되세요? 정답은? 저는 이제 올해 만으로 4세, 6세.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도 아들 하나, 딸 하나. 5학년, 1학년. 위에가 아들, 아래가 딸. 한창 엄마의 손이 많이 가느시죠? 그렇죠. 엄마 손 많이 가죠. 아, 근데 진짜 요새는 하나 낳기도 힘든데 저희 다 애국자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잘해줘야 돼, 국가에서. 이제는 1인 이상은 다 애국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애국자입니다. 저희 애국자 다 모였고요. 참고로 이제 4명 정도는 전 국가 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주변에 4명, 5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기본으로 친구들이 거의 3명 이상? 저는 네. 궁금한 것이 올해부터인가 두 자녀 이상부터 이제 다둥이라고 나라에서 네네.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작년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던 게 올해부터 혜택이 좀 많긴 하던데 네 자녀면은 어떤 나라에 저희가 모르는 혜택 같은 게 있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네. 저희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국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라에서 지원 정책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맞아.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세나 뭐 이렇게 가스비나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렇죠. 대학 등록금 네. 무료 이런 거 없어요?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제도로 해서 셋째부터가 무료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어떤 분이 셋째가 장학금이 커트가 됐다는 거예요. 사유가 네. 성적이 학점이 C학점 이상이 돼야지 가능한 건데 학점이 안 되니까 셋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가 중요하냐면 다자녀라고 하면은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학점에 대한 제한 없이 셋째부터는 무상으로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조차 공부 잘할 아이들 우선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저출생 비용으로 해서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1인당 뭐 1억 정도 가까운 돈도 그렇죠? 들어갔다고 해요. 어디 뭐 통계에 의하면.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와닿는 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저희가 제가 민원을 계속 제의하면 네. 두 분께서 정치로 풀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열린공간TV에서 개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원하는 정보, 또 맘카페에서 원하는 정보들, 궁금해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걸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또 요새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이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일하다 보니 바빠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저희 아들이 혁신학교 다니거든요. 전 혁신학교라서 시험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랑 뭐가 다른데요? 그냥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는 그 몇몇 학교가 있나 봐요. 서울시 지정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혁신학교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네 자녀의 어머님이 원래 초등학생은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아, 원래가 없어졌다. 원래가.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취도를 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의 기준평가에 대한 형성평가 정도로만 시험을 치고 있고요. 이제 서열을 매기는 그런 시험은 따로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율학기제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치는 학교가 있고 안 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천차만별이 상황이고 저희 셋째 같은 경우에는 IB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1학년 때
1학기 때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자유학기제라서. 근데 2학년 1학기 때도 시험이 없더라고요.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시험이 없고 등수를 매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엄마들이 사교육, 그리고 선행학습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면서 어느 정도 엄마가 아이가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체크를.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기제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산수나 이런 부분. 그러면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갔을 때 기본 학습이 성취가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확 뒤처지는군요. 완전히 몰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엄마들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제때제때 학업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더 많이 발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특히 영어 교육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오늘 그 팁을 드릴 거잖아요. 저 뭐 어떻게 뭐 영어 학원 보내시나요? 저도 이제 네. 애들 둘 다 영어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다 네. 다녀요. 뭐 배워요?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딱히 물어보면 또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일단은 다니긴 다닙니다. 근데 안 다닐 수가 없는 게 네? 옆집도 다니고 아랫집도 다니고 윗집도 다니니까 다 다니죠. 예, 안 보낼 수가 또 없어요. 학교 방과후나 학교 과정 내 영어 수업이 있지 않아요? 아니, 있어요. 있긴 한데 학원 다 다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죠. 학원 많이 다니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애기 영어 학원 안 다녀요? 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교육의 방식이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잘 실행될지 모르겠어요. 인서울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가 문제이긴 한데 워낙 아이들도 낳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유전자의 영향이 크잖아요. 제 머리, 우리 남편 머리를 닮았으면은 결국 공부머리는 아닐 텐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교육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에만 이제 보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일부러 막 주입식이라든지 선행학습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글은 알아야지 되겠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학원 이런 거는 아예 나 표본이 보내주고 아예 보내지 않고 저만의 나름의 이런 거 너무 이상한데 학습법? 그런 것들로 최대한 영어랑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인의 어머니께서는 왕께서는 네. 혹시 기본적으로 프리토킹 같은 거를 하시나요? 저는 20대 때 그 동시통역까지는 아니지만 전시통역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엄마가 선생님이시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워낙 영어를 쓰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아주 간단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아주 기초 영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노출시키고 그리고 평상시에 놀 때 음악 안 틀어주고 저는 이제 영어 동요라든지 영어 동화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아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할 줄 아는 영어가 NO밖에 없어요. YES 밖에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요. Hello copycat 이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최소한 거부감만 없애주는 것 그게 이제 저의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다니지 않고 있지만 좋은 지원들이 많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네. 지자체에서 영어 교육에 관한 그 지원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내 아이 키우는 어머니이시도 하시지만 정보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좋습니다. 근데 지자체마다 네. 또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고 다르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강북만 지원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사는 동네 같은 데는 없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해보고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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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네.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뒤에 잠깐 보시면 네. 아까 말씀하신 서울 강북구, 평택, 화성, 춘천, 아산, 안양.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사교육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서울에는 인원이 몰려 있잖아요. 인구가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많고 지자체의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사교육이 훨씬 더 강했고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인 내려갈수록 훨씬 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된 데 사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저도 아닌데, 지금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부산도 있고 평택도 있고 대구 달성군도 있습니다. 네.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고 지금 보시면은 경기 평택, 화성 같은 경우, 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인까지. 네, 성인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렴하긴 하네요. 저렴하죠. 네, 왜냐면 뭐 몇십만 원 하거든요. 영어하고 저도 보내보지만. 네. 지금 평택 영어 교육센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교육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방학 때 단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낸 비용만 지불하면 한 달에 그 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 매일 아니면 뭐 요일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거군요. 네, 한 달에 기준으로 하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하는 지역도 있긴 한데 네. 실제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니까 화상 영어 지원이네요. 화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 아, 그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이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러면은 네. 학원을 보낸 이유가 만족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 만족도가 어떤지.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대학을 다니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1대1 맨투맨으로 지원을 화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임세은맘께서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 부분을 엄청 많이 지자체에도 예민하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쪽에 계시는 화상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캐나다나 다른 쪽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화상 영어를 하기 전에 학위에 대한 학력 증명서나 이런 거를 실제 검증을 해서 따로 센터나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상 영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맨투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딴짓거리 하면 빨리 잡아줄 수 있고. 이런 화상 지원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지자체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실제 방문을 해서 맨투맨으로 하는 서비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모셔와서 실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학원에서 어학 강사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소비가 돼요. 비용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자체에서는 그만큼의 비용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 화상으로 만족 대비를 조금 가감이 되더라도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슬라이드가 또 있는데 이렇게 뭐 한번 보여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네. 네. 지금 살펴보시게 뭐예요? 되면은 메타버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경북은 이철우 지사님이 실제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메타버스 특구라고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를 메타버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화상 영어를 게임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재밌게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랑 아주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있다고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슬로건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출신의 가수 김주환 씨가 홍보대사군요. 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도시라는 해양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 인파가 많아서 이렇게 영어하기 편한 도시 생활화를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솔리드도 옛날 가수이긴 한데 다 기억하시죠? 솔리드. 저희는 기억하는데 이 밤의 끝을 잡아요. 우리는 기억하죠. 아주 잘 잡아야죠. 네. 네. 딱 우리 또래가 이제 솔리드 네. 한창 인기 많았을 텐데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또 그 엄마들 네. 또 엄마들이 영어 교육 말고도 특히 이제 엄마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또 영어가 문화 생활이 되어가지고 좀 프리토킹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엄마들을 위한 지원해주는 그런 지자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는 지금 데이터를 뒤에 보시면 네. 이거는 아까 부산 부산, 예, 부산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원도, 강원도 영월입니다. 강원 영월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확 뜯겼던 게 강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설마 강원이라고 했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유학의 1번지로 되어 있고 네. 아이들이 유학을 이쪽으로 가는데 농어촌 체험과 함께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학을 강원도로 간다고요? 네.
농촌 뭐 지원이 돼요? 지원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농촌마을을 영어마을처럼 이렇게 꾸며서 농촌 체험과 동시에 영어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영어마을을 꾸며놨더라고요. 아, 그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 지금 서울 사는 사람도 강원도 이렇게 아기를 보내서 영어 교육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영월군 신철 영어놀이학교에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전입 입학을 했을 때는 매월 4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40만 원 엄청 크죠. 그리고 학원비가 이거든. 이제 신천초의 가장 특징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상 영어는 원어민 교사와 화상으로 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네. 신천초 같은 경우에 영어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와 하루 종일 같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노출이 많으니까 엄청나죠. 네, 그리고 3학년부터는 1:1 원어민 수업으로 여기 강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서울에도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렇죠. 갈만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전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40분간 수업이 원어민 1:1 수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부모의 그런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사실 40분이 짧은 것 같지만 40분 동안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얘기하면 엄청나게 아이들은 또 습득이 그렇죠, 빠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약간 어학연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전에 오인혜 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출. 아이들이랑 생활하는 그 영어 노출 이거는 신천초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농촌 유학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짧게 뭐 1-2년이라도 가서 충분히 노출하고 친해지고 오면은 그것도 뭐 외국 보내는 데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맞아요. 강원도는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소개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좀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엄마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은 없는 겁니까? 엄마들의 영어 교육. 엄마, 아까 뭐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들에 대한 영어 교육은 성인 영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성인 영어로 보셔야 되고 엄마들에 대한 별도의 이제 그런 엄마들 특성화되어 있는 영어 교육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없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세종시가 또 아이 키우는 환경이 또 좋고 우리 전국에서 세종시가 이제 출생률이 되게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네. 뭐 두 명 이상이 아마 세종시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건 아까 강원도였고 세종시.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 교류센터라고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학이라고 하면 영어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수업까지 다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벌써 스페인어 뭐 이런 거까지 해요? 요즘에 하죠. 네. 근데 모집 인원이 15명이면 이 클릭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엄청나게 않아요. 진짜 너무 작다. 신청을 근데. 할 때 폭주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야박하다. 150명 이런 식으로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인구가 얼마인데 세종시 또 아이들 많이 살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있잖아.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에는 국제 교류 센터인 이름 그대로 국제 문화 교류 캠프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마들이 관심이 많은 게 외국인 캠프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 여기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남양주 별내입니다. 별내입니다. 네. 그래서 남양주도 또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래요. 저 처음 와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신도시의 느낌이 물씬 날 만큼 좋았던 것 같은데 남양주엔 뭐가 있습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와 똑같이 국제 교류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청소년 국제 캠프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열리는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태국, 일본 등 6개의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 신청은 5월 10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신 어머님들 계시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혹시? 신청 자격 조건은 남양주시에 사는 아이들이면 됩니다. 아이라면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보통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중에서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류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국제 교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연령인 청소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건강이나 뭐 이런 것 부분에
네. 너무 어리면 엄마들도 불안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네.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 우리 또 연애할 때 가장 외국인과 연애하면 제 영어 많이 늘듯이 엄청 늘죠. 아이들도 외국인 친구가 생기면은 바로 늘거든요. 요 이런 기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래니까 더 그렇죠. 말하기도 편하고. 혹시 펜팔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 해봤어요. 전 펜팔도 해봤고.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그 외국인이랑. 네, 그럼 뭐 한국인이 지금 네, 뭐 군대 간 남자친구는 네네네. 없기 때문에 해봤고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은 기숙사에 그 외국인들이 어째 외국인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기숙사에 같이 외국인 친구랑 기숙사 할 친구들을 뽑았어요. 전 무조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계속 가서 듣고 그쵸. 막 궁금하면 막 고민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오윤혜님이 말이 맞는 게 그 외국인 외국어를 제일 잘 습득하려면 용기더라고요. 용기. 아 맞아요. 강하자요. 용기. 하는 거.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교류 캠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잼버리. 잼버리 하면 나는 국제 교류 캠프 하면 잼버리 인성열만 떠올랐어. 작년에 너무 타격이 심각했잖아요. 일으켜주고 말잖아요. 이렇게 막 얼굴 볼게 가지고 막 네. 이래가지고. 그럼 이거 없어진 겁니까? 뒤에 요즘에 사진이 나오고 없나? 있죠. 네. 희대의 사진입니다. 네, 희대의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아, 네. 옛날에 뭐 그런 걸스카우트 이런 거 하셨어요? 걸스카우트 이런 거. 저는 걸스카우트였죠. 네, 저도 했습니다. 아, 걸스카우트 네, 했어요. 네. 와, 조금 약간 있으신 분이었구나. 자녀분들이었구나. 네. 부모님들이 힘드셨죠. 아,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없나요? 요새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잼버리 했었던 거 보니까 뭐 없어지진 않은 것 같고 예전에 우주소년단이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거 했었어요. 우주소년단. 우주소년단이었어요. 그리고 아람단. 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RCY. 그건 뭐예요? RCY? 적십자사에서 아, 하는. RCY. 네. RCY를 레드 많이 크로스 하더라고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RCY가.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스카우트 모집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스카우트 모집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때문에 안 하나?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모집은 하고 있긴 한데 네. 앞서 이러한 이제 잼버리의 파동으로 인해서 스카우트의 단세가 확실히 준 거는 맞고 그다음에 맞아요. 다른 청소년 단체도 지원이 많이 끊겨 있는 상태라서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때 좀 타격 컸던 것 같긴 해요. 그 잼버리 사태가 엄청나게 컸죠. 너무 더울 때 막 무슨 막 열병 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네. 뭐 너무 기겁하고 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네. 면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맞죠, 맞죠. 스카우트 최초의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 계신 하신데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봅니다. 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그렇군요. 학원 갔기 바빠서 또 스카우트 아람단 안 한다. 맞죠. 이런 것도 있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성적에 대한 제한을 지금 많이 두고 있진 않잖아요. 아까 전에 오인의 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성장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꿈을 네. 키울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엄마들이 많이 해서 대략 이제 청소년 활동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거를 아이들 인솔을 하거나 했을 때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고 대입에 대해서 과거에는 청소년 활동이나 봉사활동이 기세가 되었다 하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학년 때는 음악이나 예체능의 재능을 길러서 학원을 가서 이런 활동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크죠. 좀 근데 안타깝긴 하네요. 저희가 가지로. 아이들을 키워보면 사실은 20대나 30대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굉장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주면 제가 20대가 돌아가도 아이를 낳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주거 문제.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공교육의 강화. 그렇지.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큼이라도 조금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뭐 영어 수학 정도 학원만 다녔지 막 학원 다섯 개 여섯 개를 네 살 세 살부터 막 그렇게까지 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강화하는 거에 좀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되어야지 이 사교육 시장이 네. 선택 나는 우리 애들 상위 1%로 키울 거야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같은 엄마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세현 씨처럼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면 친구가 없고 맞아요. 아이를 안 학원
번에 안 보내면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렇죠. 건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은 약간 사교육이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약간 보육의 기능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같이 이제 워킹 일을 하는 엄마들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돌봄이 끝까지 안 하죠. 6시, 7시까지 안 맡겨지잖아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8시, 9시까지 되거든요. 근데 학교는 딱 4시, 3시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학원 돌리는 게 사실 보육의 기능이 돼버린 거예요. 데려다 주고 또 학원에서 학원에 연결. 그쵸. 영어학원에서 태권도, 태권도에서 수영, 수영에서 뭐 수학학원 이렇게. 이게 사실 보육의 기능이 저는 또 역할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워킹맘들은 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배우자 한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은 집에서 완전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 맞습니다. 저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돈인데 엄마들이 워킹맘이 되는 이유는 모든 엄마들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서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도장에서 줄넘기조차 도장에서 돈을 주고 가르쳐야 맞아. 되는 말이 됩니까? 우리 그냥 뛰었는데 네. 그냥 동네에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 저조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출생부터 요람까지 무덤까지 나라에서 전적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네. 이런 일이 없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핀란드에 사는 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핀란드는 거의 우리나라처럼 학원이 그냥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석사 박사를 따서 교육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투자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충분히 받더라도 아이들이 그래도 기본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숙제 아예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핀란드 교육에서 한국 엄마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예습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해오면 당신의 아이가 예습을 해오면 다른 아이들이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수업에 방해가 맞아요. 되는 행위니까 진지하게 얘기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예습, 복습, 선행학습이 무조건 해야죠. 완전 그냥 필수인데 학교에서 맞아. 선생님께서 그냥 아예 물어보세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너희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거의 다 배워서 오니까 안 배운 애들 학교에 의존을 해야 되는 애들이 오히려 도태가 되는 맞아 상황이거든.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쟤 때문에 진도 못 맞아. 나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현재. 저도 조금 약간 어릴 때 기억이긴 한데, 제가 대학교 때 잠깐 이게 어학연수 갔었어요. 네. 캐나다 어학연수 갔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밴쿠버 근처였는데, 어학연수 간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외를 해. 아. 그 어학연수를 간 대학생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좋은 대학교 간 네. 학생들이 어학연수 하면서 그 밴쿠버에 있는 예를 들어 한인 뭐 2세 뭐 교포들의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이 사람들 습성이 외국을 가도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편으로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지자체 도움도 좋고 사실 나라에서 뭐 1억 지원해 줄게 막 그런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1억 줄 테니까 애 낳아.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금액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설득은 저는 불가능할 전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좀 실효성 있는 우리 엄마들의 얘기를 듣고 지속 가능한 정책. 차라리 한 사람이 무조건 아이를 하면 몇백만 원씩 프랑스처럼 한 10년 동안 그렇죠. 한 2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써야 그나마 그 아기 낳기 싫은 그 마음을 설득할 수 있지. 뭐 얼마 줄게. 그래 맞아요. 뭐 이런 거 정책 안 통한다. 그렇죠. 그리고 돈 준다고 애 안 낳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자녀라는 그 다자녀의 개념을 없애고 네.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아이 한 명당을 이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한 명당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해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나도 다 자녀야 진짜. 그래. 너무 아예 안 난.
근데 0.6이라니까요, 지금. 다자녀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출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 한 명도 소중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최상병 문제라든가 이게 정치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 하나를,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아이 하나를 잘 낳았으면 끝까지 우리가 나라에서 보존할 수 있는. 그렇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잘못했으면 네.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어느 해봅니다. 순간에 저희가 이제 헌법에서 개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자면 네. 아이 한 명당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결국은 기본권 안에 생존권이라는 따로 되는 기본권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뭐 잼버리 사태 이후로 뭐 여가부 예산 삭감한다는 등의 이제 약간 없애는 게 이번 정부의 이제 정책인데 네. 앞으로는 이게 더 개선이 돼야 된다. 또 우리 엄마들의 말 더 듣고 이런 맘카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이 좀 개선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네. 자료를 뒤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여가부에서 기존에 지원되던 내용 중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앞에 기회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이 부분이 2024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3년제로 종료를 하고 싹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저런 거 삭제하면 안 되지.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이런 것도 다 삭제하고 청소년. 와 이거 너무한다 이거는. 실제 해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소속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해외로 많은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고를 나눠야 하는 그 기회를 정부에서 대려 박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확실히 이 정부의 기조는 저출산을 역행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제가 미숙아, 저희 첫째도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꽤 오래 있으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미숙아로 태어나면 중환자실의 그런 수술비도 지원이 되지만은 수술비도 제가 한 10일을 입원했는데 50만 원도 안 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1년 동안 미숙아인 아이들을 1년에 뭐 몇 번씩 뇌, 심장을 이렇게 예약해서 얘가 1년 동안은 건강하게 클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진짜 좋다. 왜냐 지금 다 노산이라서 맞아요. 미숙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맞죠. 근데 이 미숙아 예산도 다 삭감됐어요. 제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삭감되면 정말 엄마들은 그리고 그 미혼자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멀어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스카우트 활동을 지도자로서 해본 케이스로 보면은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외부에서 학교에서는 계속 학습만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학교밖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인성에 대한 부분을 교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정부에서는 인성 교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아이들의 일탈, 그다음에 촉법소년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교화 활동을 다 배제를 시키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청소년 활동조차 별도의 또 돈을 주고 외부에서 가야 되는 위탁을 하는 그래서 요즘에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플랫폼 중에 아이들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플랫폼을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투어? 가족이 해야 될 일이나 네. 아니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교류 활동들을 학원에 전담하듯이 플랫폼화 시켜서 그거 부분을 전문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엄청 계세요. 많아요. 뭐 키즈 도슨트부터 해가지고 뭐 역사 박물관 투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거와 이제 청소년 활동의 해외 교류 같은 경우에 차이점은 그거는 투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펜팔 이나 이런 해외 교류는 교감이잖아요. 해외에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한국에서 다른 타 지역에 친구가 있을 때 야 밥 하나 사 라고 할 수 있는 해외 비행기 하나 티켓 끊어서 전 세계를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박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인 거죠.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어디다 보내라는 건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에 관련된 세금을 투입할 때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막 몇 조를 넣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를 세세하게 보니까 뭐 어디 뭐 무슨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갔더라고요. 학교 재건축 비용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막 별게 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직접적인 지원과 뭐 교육 이런 돌봄 이런 부분 부모들이 아,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지원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OECD에서 현저하게 낮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몇 조 하는데 뭐가 부족해가 아니라 뚜껑 열어보면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1인에 대해서 생애 주기형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짜서 저출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뭐도 하니까 건축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저출생 비용을 맞추는 거죠. 그 네. 운동장 그 예를 들어서 잔디 까는 거 뭐 이런 맞아요. 게 이제 저출생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예산 항목이 이렇게 통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좀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고. 네네. 네. 참 이게 건전재정 하더니 이런 데 깎고 참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 한숨만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네 맞습니다 네. 건전재정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나라빚이 건전재정도 아니지만 네. 네 이런 데 깎으라고 지금 건전재정 하라는 거 아닌데 그렇죠 아무래도 엄마들끼리 정말 공통된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언제 한 시간 했더니 엄청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네. 공부를 할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를 공부할 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생활에서 배우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영어 센터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외국인과 같이 교류 활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국제화 도시를 한국의 곳곳에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예전에 황명선 지금 이제 당선인이신데 논산시장이셨던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논산시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학생 모두에게 해외로 한 번씩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논산시가 출생률이 워낙 적다 낮아. 보니까 네, 학생 수도 적고 이래서 그 모든 중학생인가요? 초등학생은 아니었고 중학생 졸업하면은 한번 해외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다라고 해서 뭐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너무 서울에 과밀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것들 정말 다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서울에 살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숨막히고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차도 많고. 네, 지방이 이렇게 교육의 활성화가 돼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네. 지방에서 사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중앙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르치다 보면은 경기도나 서울의 모든 정책들과 예산이 집중을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거를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정말요? 네, 대학을 하나를 가더라도 지방대를 가게 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지방대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력서 하나를 넣어도 캠퍼스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캠퍼스가 있고 또 다른 데 캠퍼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넣으면은 서울대 무슨 분원, 무슨 분원이라고 일일이 회사에서 다 받더라고요. 맞아. 네.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은요. 학력 안 본 지 오래됐어요. 1년 동안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그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한 다음에 얘가 얼마나 사회성이 있는지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을 그렇죠. 뽑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어느 대학 서울대 법대 나오 어떻게 되는지 서울대 법대 나온 거 지금 이거 나라 망치고 계신 거 안 보입니까? 계속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대학이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주입식이잖아요.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융합형 인재를 내세워서 장기의 미래에 새로 나타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 전공자들을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게 이제 미래형 인간상인데 그렇죠. 네.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근데 네. 참 저도 제가 나중에 이제 어릴 때 난 아이 키우면 애기 어디 대학 가든지 공부 못 하든지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네.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요. 근데 막상 엄마가 되고 아이 키우니까 달라요? 공부 못 하고 오면은 네.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애기 학교 가고 시험 성적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60점 맞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하는데 네. 뭐 마음을 다잡고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렇군요. 저는 저희 아들이 지금 7살이지만은 네. 자기 이름 석자를 겨우 쓰거든요. 아. 다른 애들은 막 편지를 써와요. 학교 가서 배워요. 누구랑 사랑해, 어떻게 보고 싶은데 저희 아들은 지금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제가 뭐 마음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전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얘가 그냥 진짜 건강하고 좀 그렇게 클 수 있을까를 저도 매일 다잡고 있습니다. 속은 제 부글부글 끓거든요. 어떻게 100번을 얘기해줬는데 아직도 모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교육에 의존을 하지 않고 공교육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집 넷째가 학교에서 네. 엄마 내가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로 남아서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데 네. 이거 신청서 써도 돼? 라고 하는데 가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네. 네, 일단은 공교육에 맡겼으니 그럼 신청서를 다 써주죠. 네. 모든 엄마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은 시험 성적 보면은 또 부글부글하죠. 네. 참 힘든 지점이네요. 네, 아유, 저희가 이제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번 주 이제 영어에 대한 좋은 소식 저희가 들었고 다음 주는 돌봄, 늘봄. 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이 정보를 저희가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 다음에는 돌봄과 늘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다양한 좋은 주제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양한 지자체에서 좋은 뭐 공교육의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모든 지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잘하는 거는 또 보완하고 또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저는 서울 살긴 하지만 서울에서 필요하면 논산시 같은 것도 한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용한 정보들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자꾸 공유가 돼야 예를 들면은 강북만 되잖아요. 아까 영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아니 이거 영어 강국만 됩니까? 우리 지역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그쵸. 목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했던 저희 자료는 네. 따로 업로드가 되나요? 그렇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저희 열린공감TV 그 게시 올려주실 거죠? 커뮤니티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유용한 정보 가지고 또 돌아와서 수다를 떠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거 해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또 다양하게 읽고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갖고 오셔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송 끝 말미에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모집을 해서 1년간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아마 한 학교에서 3명 정도 모집을 해요. 이미 지금 모집 기간이 끝났는데 향후 미래에 정부에서 움직이는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나 오프라인 컨퍼런스 등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들어보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정책의 교육부처에서 반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설문지가 가면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 유치원 보내기부터 해서 고등학교 보내기까지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보도 반드시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 넷을 키운 어머니답게 다양한 정보들 제가 잘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저희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